Good morning, Bitcoin. 네, 6월 4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루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코인들 상위권을 보시면 네, 짙은 붉은색 연출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 붉은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물론 간간이 초록불이 켜져 있긴 하지만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수치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 이더리움 3% 내리고 있고요. 리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소폭 강보합세입니다.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부터 바이낸스 코인까지 내림세고요. 비트코인 SV만이 상위권 10위 내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19% 급등세입니다. 자, 그 밖에 코스모스가 15%. 자, 7거래일 차트 굉장히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한 30위까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내림세를 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가치 270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6%입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OKX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바이낸스가 2위입니다. 두 거래소 모두 24시간 동안 거래량 조금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거래소들이 거래량을 늘리고 내리고 좀 거래량조차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업비트는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40%가량 올라왔습니다. 21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조정을 받고 있고 리플은 오릅니다. 비트코인 SV 빗썸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역시 내립니다. 1031만원 선 형성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게 리플과 비트코인 SV인데 리플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SV 24% 급등세입니다. 그 밖에 캐리 프로토콜도 업비트에서는 15%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역시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부터 포브스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분석가들 지금이 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자, 그런 와중에 암호화폐로 유입되는 자본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격은 밀접하게 얽혀있지만요. 주식이나 뭐 채권, 여러가지 다른 전통금융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다른 곳에서 워낙 수익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당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취급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JP모건이 비트코인이 1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에 왔을 때 그 하락세를 본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149%의 상승을 지금 목전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주식 채권과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NEM 벤처스의 윌슨이라는 사람은요.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속에서 비트코인이 뭔가 자산 분산 투자의 목적으로서의 투자 매력이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다른 전통 자산 시장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제 내릴 일만 남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어떻게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스트 기사 있네요. 일단 처음과 끝,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재 자, 주간으로 봤을 때 소폭 내림세긴 하지만 변동성 속에서 결국 비슷한 수준을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키다리형 도지 차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비트코인이스트의 기사입니다. 키다리형 도지 차트라는 거는 아래 위로 꼬리가 긴 이런 십자가 모양 비슷한 그런 차트인데 이 도지 차트는
키다리온 도지 차트는 특히 주가가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신호긴 한데 강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약세가 나올 수도 있고 모두를 암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지가 나온 다음날 음봉으로 마무리하면 추세가 하락 쪽으로 전환된다는 뜻인데 또 한편으로는 강세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약간 모호한 분석인데요.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차트를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를 한 번 더 비트코이니스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RSI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강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걸 반영해서 오늘 가격이 좀 내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더 오랫동안 상승 쪽으로 지원할 만한 충분한 매수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MACD 지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격의 변화 일단 8,135달러 그리고 7,536달러 7,051달러 1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일단 하락 쪽으로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 비트코인 리스트를 통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SV에 대한 코인 텔레그래프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SV 현재 가격은요. 233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 기사에서 제시된 첫 번째 목표가 254달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간 20달러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254달러를 돌파한다면 307달러 그리고 340달러까지의 돌파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암호화폐가 뉴스 그리고 모멘텀에 의해 뒷받침될 때 상승이 가능한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SV가 만일 254달러 선을 넘지 못한다면 며칠 동안은 175달러에서 254달러 약간 넓은 범위에서 오락가락 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만일 17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모멘텀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 매도를 좀 고려해봐야 될 텐데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SV의 높은 하이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SV의 거래를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소식이 어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논의에 불을 붙였다라는 소식인데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요. 크리스토퍼 지앙카를로 CFTC 의장은 페이스북과 아주 초기에 논의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코인데스크의 보도를 인용해서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다시 뉴스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당연히 어떤 규제에 합치하는가 규제에 관련된 것이겠죠. 글로벌 코인이라는 이 코인에 대한 기회 그리고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정부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돈세탁 방지나 뭐 고객의 보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뤄졌을 것 같네요. 자, 트론의 저스틴 선이 워런 버핏 버크셔 서웨이 최고 경영자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이베이 자선 경매에 어떻게 보면 낙찰이 됐습니다. 6월 3일 현지 시간 이런 소식이 밝혀졌는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얼마인가요? 굉장히 높은 금액 456만 7,888달러에 자, 이렇게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지난 20년간 버핏과의 점심 가격 대비해서 기록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입찰이 된 사람이 뉴욕의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버핏과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해요. 참 버핏과의 점심이 기대되는 이유는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둘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오고 갈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에서 비트코인 등 좀 주 암호화폐 하락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최근 강세장이 좀 관찰이 됐던 게 사실이죠. 자, 트론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과 스텔라, 이더리움 클래식이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본 그런 코인으로 꼽히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CCN의 기사인데요. 일단 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의 하락세를 마감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론의 현재 가격이 0.035달러거든요. 일단 0.028달러의 저항을 깼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면 매수해야 한다는 신호다. 다만 주간 RSI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기다려라. 만일 강세장이 계속된다면 0.0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강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살펴보시고요.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0.07달러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도 트론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텔라 역시 0.1367달러의 저항이 깨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스텔라의 가격 0.132달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이 깨진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자, 거래량이 일단 쌓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하락세에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2019년 5월, 올해 5월, 자, 지금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가격을 좀 보시면요. 이더리움 클래식 확인을 해볼게요. 9.46달러거든요. 8.75달러의 저항선을 깨고 최하위권을 회복하면서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장에서는 비록 조금은 조정받고 있지만 현재 7거래일 차트 굉장히 쭉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는 14달러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시미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1.45% 하락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 1.77% 하락한 8,460선의 거래 진행 중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오늘장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는 있지만요. 오늘도 주요 뉴스들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뉴스들 확인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3분 뉴스가 저희 새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해드린 시간은 특정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3분 뉴스 하루 중 언젠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알림 켜두시고 3분 뉴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늘 좋아요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방송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랄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